버섯 자체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특히 목이버섯이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네. 배변도 훨씬 원활하게 해주겠죠. 그런데 여기에 비타민 D, 비타민 B군, 철분 이런 영양소도 아주 풍부해요. 특히 그래서 뭐 뼈 건강이나 빈혈 예방, 여성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의 약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목이버섯은 뭐 잡채나 아니면 탕수육 소스에 있는 것만 먹어봤지 뭐 평소에 음식으로 이렇게 자주 먹었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조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네 아마 대부분 탕수육에서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은데요. 네. 장에 좋은 목이버섯을 조금 더 장에 도움되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 목이버섯이 식초와 만나면은 장을 촉촉하게 하는 그런 윤장작용의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버섯 피클을 담아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여름에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물에다가 식초, 그리고 이제 저는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그리고 소금을 넣고 끓여서 20분 정도 끓여서 피클 물을 만들고 네. 목이버섯은 이제 살짝 데쳐서 밑동을 떼고 이제 손질을 하고 그 목이버섯에 준비된 피클물을 부어서 이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되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냉장고에 차갑게 숙성을 시키면 그 왜 아삭아삭한 쫄깃쫄깃한 그 식감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롯이 다 살아나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목이버섯 중에 흰 목이버섯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흰 목이버섯은 목이버섯과 이제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콜라겐 함량은 좀 더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이버섯 피클을 담그실 때 흰 목이버섯을 같이 담그시면 좀 더 이제 색감도 예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